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과 농업인 부채경감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 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도발전계획 수립 시에 시책추진과 지원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농업인 부채경감특별조치법 개정으로는 과수 화상병 피해 농가도 농업경영 회생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농업재해보험 보상률 같은 약관을 변경할 때 농업인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